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필가 임우희 작가님의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전자책으로 밖에 현재는 볼 수 없어요. 총 6권을 내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한편이 되게 진솔하고 진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 사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고 또 말기암을 극복하면서 인생을 다시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분의 이야기. 이 삶이란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1,000원밖에 안 해요. 또 전자책이라. 전자책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또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권의 첫 번째 챕터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제가 작가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낭독을 하는 겁니다. 오디오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장난 시계. 인생은 시계다. 언제나 또박또박 쉼없이 걷는다. 밥만 제때 주면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가끔 병이 들어도 바늘 하나 아니면 몸을 통째 갈아주면 또 제갈길을 하염없이 간다. 옛날에는 한 집에 한 개도 갖지 못해 귀한 대접 받았는데 요즘은 모든 물품의 시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은 덧대어서 음악 소리까지 내는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시간을 알리면서 노래하는 명품이지만 그리 후한 대접은 못 받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팔남매 맏며느리다. 결혼 당시 아버님은 단 한 명도 형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찰떡같이 친정 아버님께 약속하셨다. 또한 아버님, 어머님도 절대 맏이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혼 후 3일 만에 공수표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시골에 있는 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와야 했고 그들은 모두 내 몫이 되었다. 일을 해보지 않고 결혼한 나에겐 내 아이들과 북새통을 이루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나는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던가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결혼 13년째, 다섯째와 여섯째 시동생 결혼식을 25일 간격으로 치르게 됐다. 요즘이야 모든 것이 백화점이나 시장에 있지만 그때는 신혼부부 이불도 집에서 손수 꿰매고 잔치식도 직접 준비하는 시절이었다. 결혼식 후 사돈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일까지 맏며느리인 내 몫이었다. 무리가 온 것일까?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고 힘이 없고 으슬으슬 한기가 들어 동네 병원을 갔다. 감기 몽살이라고 했다. 일주일을 넘게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점점 심해져만 갔다. 며칠 뒤 휴일이었다. 갑자기 배가 찢어지듯 아프면서 배와 허벅지가 풍선처럼 부어올랐다.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다. 늦은 밤 응급실로 실려갔다. 자궁 내막증이었다. 새벽까지 대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숨을 돌리기 전에 또 하나의 복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퇴원 전 종합검사를 해본 결과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됐다. 신장암 말기라니. 심장이 멎고 내 가슴에 천둥벼락이 내리꽂히는 것 같았다.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엄청난 병에 내가 걸린단 말인가. 잘못하면 팔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 죽어야 한단 말인가. 원망도 사치였다. 나는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살아온 모든 삶이 허무하고 황망하기만 했다. 의사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밀어냈던 나의 삶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다. 수술을 받던 날 새벽, 아버님, 어머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그 순간 나도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버님을 향했다. 나는 절규했다. 아버님, 단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저에게 모든 책임만 지우신 아버님, 저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참고 또 참은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님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왜 죄 없는 제가 죽어야만 합니까? 저는 이대로 죽기 쉽지 않습니다.
어미일은 저 아이들을 두고 어찌 제가 간단 말입니까? 아버님이 다 책임지세요. 아버님의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어미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이 아비를 용서해라.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부디 용서하고 같이 힘을 합치자. 제발 사람한다오. 수술만 잘하고 나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진빚 다 갚으마. 그러나 나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끝없이 울고 또 울었다. 힘이 다 빠지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수술실로 향했다. 가족들의 흐느낌이 내 귀전을 내리치는 듯 했다. 남편은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나의 모습은 처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고무 호수와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이승과 저승을 헤매고 있었다. 암 병동 밖에서는 밤마다 비둘기가 왜 그리도 구슬프게 울어대던지 하얀 시트에 덮여 한 사람씩 병실을 떠나는 광경은 나를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했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님은 자식들을 불러 모은 모양이었다. 아버님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식들에게 다짐 또 다짐을 했다고 했다. 너희 형수를 살려내야 한다. 너희들에게 형수는 부모와 똑같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한다고 울면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시동생들은 아버님의 지휘 아래 내외가 한조가 되어 병실을 지켰다. 아버님은 나가시면 맛있는 것을 사오시고 어머님은 투병을 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다. 결국 난 고장난 버려진 시계가 되어 있다. 잠시라도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그 모든 수고를 아버님이 다 해주셨다. 밤낮으로 얼굴과 몸을 닦아주시고 내 몸같이 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시니 이제는 내가 어른들의 짐이 된 셈이다. 결국 나는 이렇게 부모님께 모든 사랑을 돌려받고 있었다.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어디에 걸어두어야 할지 몰랐다. 걱정도 사치 같은 생각이 든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할지, 남은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하얗다.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이제 지금보다 더 낯선 얼굴로 아이들의 선생님을 뵐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학교로 가야 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마침 조회 중이라 애국가가 내 귓전에 울려 퍼진다. 왠지 눈이 간다. 내 딸이었다. 막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학교를 갔다. 종합 발표회를 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라는 웅변을 해서 최우수상을 받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슬픔과 용기가 용솟음 쳤다. 눈물이 주체할 수도 없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살고 싶었다. 저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등불이 되고 싶었다. 이제 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더 이상 나의 불행에 함몰되지 말자. 사력을 다해 투병 생활을 하되 아이들에게 씩씩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자. 최소한 좋은 습관이라도 남겨주자. 난 결심했다. 공부다. 책이다. 나는 투병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말기암 환자가 공부라니. 그러나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방송통신대학에 원서를 냈다. 20여일 후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한 학기에 일곱 과목을 신청하고 나니 겁도 났지만 그래도 책과 함께하는 이 일이 마치 시계의 새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힘이 솟고 또 솟는 듯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하는 공부에 신이 나는 듯 보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주치의와 면담하는 날이 되자 또 한 번 심장이 멎는다. 그러나 그날은 왠지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선생님을 뵙고 눈을 마주하는 순간 빛이 번뜩이는 환상이 내 앞을 스친다. 선생님은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소진 단계입니다. 우린 순간 귀를 의심했다. 다시 반문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혹 살 수도 있습니까? 남편의 말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많으실 것입니다.
가을 국화의 가느다란 향이 뼛속으로 스며들고 비둘기의 구구거림이 아기 코끼리 걸음마로 들리는 듯 느긋한 졸림이 행복으로 빠뜨린다. 초겨울 겨울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어떨까?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남편의 직업을 최대한 살려서 불호시설에 시계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희망원에 함께 갔다. 차 안에 시계 배터리와 교체할 기계를 가득 싣고 가서 희망원 원장님께 우리 가족의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너무나 고마워하셨다. 우리는 원장실 바닥에 신문지를 여러 장 깔고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녹슨 시계는 기름으로 닦고 상태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부속품을 완전 교체해 주었다. 아이들은 먼지를 닦고 간단한 일을 도왔다. 한 달에 두번 휴일에 도시락을 싸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봉사활동이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특히 시간을 많이 본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시계가 주는 작은 인연을, 세대를 아우르는 정을 배우게 됐고 장애 벽을 넘게 하는 마력이 있었다. 돌이켜본다. 명품이었던 내가 어느덧 고치고 고쳐 제대로 된 몸은 아니지만 헌 시계가 우리 가족의 정성만 들어가면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눈에 익어 더 편하다. 33년의 결혼 생활은 참으로 많은 것을 겪어냈다. 고통은 나의 내면에 생명수가 흐르듯이 길을 열어주었고 시간, 사랑, 관계 축복을 내려주었다. 겨울에 굳은 땅을 쟁기가 엎어 물이 스며들게 하듯이 나의 고통이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 사랑을 심어준 나의 아픔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다음 편에는 미안해요, 고마워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 현장에 있는 듯그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암을 극복하고 생존하셨어요. 작가분이 38살에 암에 걸렸는데요. 지금은 60대 중반이십니다. 그 이후의 삶이 흥미진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릴게요.